자, 이제 그럼 우리가 순서를 쭉 봤어요. 제일 첫 번째 현황 분석을 한다는데, 아, 그 앞에 기획팀 조직 있잖아요. 요거는 굳이 순서에 이제 잘 넣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건소에 발령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이제 기획팀인 거고, 내가 기획팀으로서 보건사업을 기획할 때 어떻게 하냐. 그래서 현황 분석부터 쭉 보통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현황을 분석한다. 어떻게 현황을 분석해야 되는지 볼게요. 자, 현황 분석이라는 거는 우선 지금의 상태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의 상태가 바람직한 상태랑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현황 분석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OT 할 때도 여러분들 오늘 공부 딱 시작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나와 차이 나는 나의 경쟁자는 면탈자, 이미 합격을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 또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사람, 이게 차이예요. 이 차이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그 차이를 극복해서 어떤 목표를 세우겠다, 목표를 만들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해결할 게 뭔지, 문제는 뭔지, 문제를 해결한 조직사회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조사하는 것을 현황 분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황 분석을 왜 해야 되냐? 우선 기획을 할때 우리가 뭔가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문제를 설정했잖아요. 그럼 그 문제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현황 분석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건강, 기획의 대상이 되는 건강 문제를 찾기 위해서 현황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능력이 있는지도 파악을 해야 돼요. 지역 사회가. 그래서 지역 사회나 보건의료기관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 능력, 자, 그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추고, 만약에 역량이 없다, 그럼 그 역량을 키우기 위한 어떤 사업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보건 사업 사업에 대한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한다. 그래서 사업을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지금 이런 상태고 목표는 이만큼이야. 그러면은 이 목표를 달성했는지 못했는지를 평가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런 기초 자료로 현황 분석이 사용이 된다라는 거고, 자, 지금 환경이 보건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도 현황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 분석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 지역사회 건강 수준 확인하고요.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관심과 장점, 그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보건 체계, 그리고 환경과 관련된 것들을 분석하게 돼요. 네 가지죠. 자, 지역사회 건강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기본적으로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인구 사회학적 특성이라는 건 뭐예요? 노인 인구는 얼마나 있고, 젊은 사람은 얼마나 있고, 근로자는 얼마나 있고, 영유아는 얼마나 있고, 이런 것들이겠죠. 자, 그 지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건강 수준이 어떤지, 주민들의 건강 수준, 질병으로 인한 지출은 얼마나 큰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들 뭐가 있는지, 그리고 건강 불평등 상황, 누군가에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고 누군가는 건강상 뭔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요. 자, 지역사회 주민들이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강 문제가 뭔지, 또는 이 지역사회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하고 있는 보건 사업이 있겠죠. 그 사업의 현황이라던가 지역에 있는 보건 의료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게 돼요. 자, 건강 문제와 해결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 변화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환경의 변화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 현황 분석에는 그래서 다양한 1차 자료나 2차 자료가 사용이 되는데, 1차 자료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기획하는 사람들이 직접 조사한 자료예요. 내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한 자료를 1차 자료라고 하고요. 자, 요거 외에도 그냥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조사 자료들, 국민 건강 영향 조사라던가, 또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건강 실태 조사라던가, 뭐 이러한 자료들, 행정 자료들, 이런 것들을 갖다 쓸 수가 있어요. 요거를 2차 자료라고 하는데, 어쨌든 1차 자료나 2차 자료를 활용하게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현황 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확인이 됐으니까 이 문제들 중에서 우리가 그 다음 단계 해야 될게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라고 했죠. 자,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하느냐? 세 가지 기법을 볼 건데, 첫 번째가 브라이언트의 우선순위 결정 기준이 있고요. 두 번째가 할롱과 피켓의 우선순위 결정 기준, BPR 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가 황금 다이아몬드 기법, 골든 다이아몬드 기법이 나오는데, 자, 브라이언트라고 하는 학자는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요네 가지 기준을 사용해서 결정 해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네 가지 문제의 크기 또는 유병도라고 해요. 유병률, 문제의 심각성, 그 건강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심각한 상태가 됐는지, 그 다음에 사업의 기술적 해결 가능성, 사업의 난이도라는 거예요. 결국 그 문제를 보건 사업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냐라는 걸 평가하는 거고요. 지역사회 주민들의 관심, 지역 주민의 관심도를, 자, 얘네들을 각각 1점부터 4점으로 점수를 매겨요. 자, 점수를 매겨서 예를 들어서 어떤 건강 문제가, 자, 뭐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다.
문제의 크기는 3인데 심각성은 1이고 사업의 해결 가능성은 2고 주민의 관심도는 3이다. 그럼 얘네들을 다 곱해요. 그래서 얼마가 나오겠죠. 자, 당뇨병이에요. 문제의 크기는 2인데 문제의 심각도가 4고 뭐 해결 가능성은 3이고 그 다음에 주민의 관심도가 4다. 여기다 이렇게 다 얘네들을 곱해요. 그럼 어떤 값이 나오겠죠. 자, 요게 당연히 크겠죠. 이런 식으로 다 곱해서 값이 제일 큰 게 우선순위가 가장 높아라고 하는 아주 심플한 방법이죠. 그래서 자, 문제의 크기, 심각성, 해결 가능성, 관심도 중에 뭐가 더 중요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전부 1점부터 4점까지 점수 준 다음에 곱해서 곱한 값이 가장 큰 게 우선순위가 가장 높아라고 하는 심플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측정 방법이나 상대적 우선순위를 제시하지 않았어요.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상대적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문제의 크기가 더 중요해 또는 주민의 관심도가 더 중요해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점수가 1점부터 4점으로 똑같으니까. 자, 측정 방법, 심각도를 어떻게 측정할 건데 그다음에 뭐 해결 가능성은 어떻게 측정할 건데 요거를 제시를 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측정 방법이나 상대적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문제에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뭐 후라이한테 우선순위 결정 기준에 해당하는 것 고르시오, 해당하지 않는 것 고르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이 결정 기준으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나와요. 그러면은 뭐 네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네 가지 1점부터 4점까지 점수를 부여한 다음에 곱해서 가장 큰 게 우선순위가 높다. 측정 방법 제시하고 있다 또는 상대적 우선순위를 제시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고 있어야지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풀 수가 있겠죠. 자, 할론과 피켓의 우선순위 결정 기법이라고 하지만 요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BPR 기법이라고 해요. 또는 BPRS 시스템이라고 해서 BPRS 또는 BPR 기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BPR 기법은 A 플러스 2B 곱하기 C라는 공식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 공식이 되게 중요해요. 나누기 3이 있는데 나누기 3은 그냥 숫자 값을 줄여주기 위한 거지 우선순위의 결정 영향을 미치진 않아서 별로 의미는 없고 어쨌든 A 플러스 2B를 한 다음에 곱하기 C를 하는데 A는 뭐다? 문제의 크기, B는 문제의 심각성, C는 사업의 효과성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문제의 크기는 만성질환은 유병률로 측정하고요. 급성질환은 발생률을 사용해서 측정을 하래요. 그래서 점수를 0점부터 10점까지 부여하게 됩니다. 자, 문제의 심각성은 그 문제가 얼마나 긴급한지, 중증도는 얼마나 높은지, 경제적, 사회적 손실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마찬가지로 0점부터 10점까지 점수를 부여해요. 자, 사업의 효과성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문제가 해결 가능하냐, 사업을 통해서 문제 해결이 가능한지를 마찬가지로 0점부터 10점까지 부여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A라는 건강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 크기는 3이고 심각성은 4고 사업의 효과성은 2다 라고 하면은 요걸 어떻게 3 더하기 2 곱하기 4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서 결과값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자, A라는 문제가 이렇게 있고요. 자, B라는 문제는 예를 들어서 문제의 크기가 10이고 그다음에 문제의 심각도도 10인데 사업으로 해결과 사업의 효과성이 0이에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10 더하기 20 곱하기 0이 되니까 0이 돼요. 그 말은 뭐냐면 효과가 없으면은 얘는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겠어요? 세 가지 중에 효과성이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겠죠. 문제의 크기는 0부터 10인데 문제의 심각도는 곱하기 2를 했으니까 문제의 크기보다는 심각도가 중요하고 심각도보다는 효과성을 더 중요한 가치로 보고 있다라는 거겠죠. 만약에 문제의 크기가 빵이다. 빵이 나올 리는 없겠지만 빵인데 심각도가 예를 들어서 뭐 2고 여기가 10이다 라고 하면은 얘는 그래도 어쨌든 큰 값이 나온단 말이에요. 0 더하기 4 곱하기 10이 돼버리니까 40이나 나오잖아요. 그래서 문제 사업의 효과성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하나가 더 있어요. OPR 이라고 해서 총괄적 우선순위 결정 기준이라고 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A 플러스 2B 곱하기 C 아까 했던 거 그대로 나오죠. 자, 거기에다가 D라는 걸 곱해줘요. 자, 이 D라는 건 뭐냐면은 펄 팩터라고 해서 사업의 적정성, 경제성, 수용성, 자원 확보성, 그 다음에 적법성을 가지고 0점 또는 1점을 부여해요. 요 밑에 다시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BPR로 계산을 한 다음에 이게 정말 그래 실현 가능한 사업일까?
요 실현 가능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펄 팩터라는 걸 하나 더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펄 팩터는 자 업무 범위가 적절하냐, 사업의 적정성을 얘기하고요. 이코노믹이니까 경제적으로 타당한 사업이냐, 그다음에 어셉터빌리티 수용성,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 가능한 사업이냐, 그다음에 리소스이지는 뭐예요? 자원이 풍부하냐,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자원은 충분한지. 자 리갈리티는 뭐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얘네들을 각각 0점 아니면 1점을 부여를 해요. 모두. 그래서 만약에 모두가 1점이 나왔다. 그럼 얘네는 다 더해도 1이죠. 곱하면 1이에요. 1을 곱해요. 그러니까 점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나머지는 다 되는데 자원이 불충분해.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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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점, 1점이에요. 다 곱하면 0이 되겠죠. 그럼 여기다 0을 곱하니까 값이 0이 돼버려요. 무슨 말이에요?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원이 없어서. 그래서 이 펄 팩터라고 하는 것은 DPR 계산하고 난 다음에 사업의 실현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 또는 우선순위가 쉽게 드러나지 잘 안 드러날 때 이걸 하나 더 적용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래는 브라이언트 기준 DPR 기법에서 거의 시험 문제가 나오다가 이제 최신 경향으로 골든 다이아몬드, 바로 다음에 나는 골든 다이아몬드가 최신 경향으로 해서 꽤 자주 나오다가 최근에는 요 이거 펄 팩터가 문제로 한 두어 번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얘가 조금 더 출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 다섯 가지 기준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골든 다이아몬드 방법, 황금 다이아몬드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처음 개발해서 시행했던 방법이에요. 그래서 얘는 보건 지표의 상대적 크기와 변화의 경향을 이용한다라고 하는데 그림으로 먼저 보시면은 이거 그림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그림입니까? 교재에서 같이 보시면 되고요. 이게 오히려 더 안 보이네. 여기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세 칸 세 칸.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이랑 그러니까 메릴랜드주랑 미국 전체를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메릴랜드주의 저체중 출산율이랑 미국 전체의 저체중 출산율을 비교를 해봤더니 메릴랜드주가 저체중 출산율이 너무 높아. 또 유방암 발생률이 너무 높아요. 그러면 요 첫 번째 칸에 들어가요. 요 첫 번째 줄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거 5년간의 변화를 좀 살펴봤어요. 근데 과거 5년 동안 더 안 좋아졌어. 나빠졌어. 그럼 요 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방암, 저체중 출산, 타살 같은 경우는 미국 전체랑 비교해도 안 좋고 과거 5년간의 변화 경향을 봐도 안 좋아요. 그럼 요 첫 번째 들어가고요. 자, 에이즈는 어때요? 미국 전체랑 비교했더니 안 좋아 우리가. 근데 과거랑 비교했더니 비슷해요. 변화가 별로 없어요. 자, 영아 사망률 미국 전체랑 비교했더니 비슷해. 미국 전체의 영아 사망률이나 메릴랜드주의 영아 사망률이나 비슷한데 과거의 변화 경향을 봤더니 안 좋아졌어요. 그럼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쭉 내려가게 되면은 요 첫 번째 칸은 뭐예요? 다른 전체 지역보다도 안 좋고 과거보다도 안 좋으니까 얘가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1순위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2순위, 여기가 3순위, 4순위, 5순위가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하는 방법을 황금 다이아몬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론으로 보시면은 뭐 그래서 보건지표 지표의 상대적 크기, 보건지표의 상대적 크기. 자, 보건지표가 미국 전체랑 또는 다른 지역이랑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좋으냐, 나쁘냐, 비슷하냐, 변화의 경향, 과거 5년 동안 좋아졌냐, 안 좋아졌냐, 이걸 보는 거죠. 비슷하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건강 문제를 선정하고 난 다음에 질병의 이환율, 사망률, 그리고 변화의 경향을 미국 전체랑 비교했다. 이거는 그 변화 경향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미국 전체의 변화 경향과 우리 지역의 변화 경향을 비교할 수도 있고요. 그냥 우리 지역의 변화 경향만 가지고도 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적용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1순위에 해당하는 것들은 미국에 비해서도 좋지 않고 변화 추세도 나쁜 경우가 1순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골든 다이아몬드는 자치단체별로, 그러니까 지역별로 건강지표 확보가 가능하고, 고혈압 유병률, 뭐 영아 사망률, 유방암 발생률 이런 것들 확보가 가능하고, 그게 계속 누적이 되어 있으면 과거 추세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것만 있으면 쉽게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방법이면서 형평성을 추구하는데 매우 적합한 방법이다. 자, 왜 얘는 앞에서 BPR 기법이나 브라이언트의 우선순위 결정 기준에는 형평성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지역
지역과 우리 지역을 비교했더니 우리가 뭐가 안 좋아. 그래서 그걸 맞추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형평성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이 황금 다이아몬드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넘어갈게요. 네,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 우선순위 결정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결정이 된 거죠. 그러면 목표를 설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는데 우리가 흔히 목적과 목표를 좀 구분해보면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을 궁극적인 이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목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어떤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목표와 목적을 구분할 수가 있겠고 목표가 갖춰야 할 기준 스마트 여기 목표에서는 거의 스마트 다섯 가지 해당하는 것 해당하지 않는 것 고르셔 이런 문제가 거의 대부분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페시픽 목표는 구체적이에요. 이거 여러분 공부와 관련된 목표를 세울 때도 그래요. 목표는 우선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들 합격 이게 아니라 합격해서 구체적으로 뭘 할지 생각하라고 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여기는 조금 다르죠. 사업에서의 목표이기 때문에 목표를 구체적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야지 조금 이제 우리가 어떤 걸 달성해야 되고 달성했는지 못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목표를 구체적으로 하고 미저러블 측정이 가능해야 돼요. 왜 측정이 가능해야 되냐? 그래야 평가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내가 다이어트를 할 거야. 그럼 목표를 세우잖아요. 나 그냥 살 뺄 거야. 그래서 성공해서 못했어? 기준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하게 어떻게 몇 키로 뺄 거야. 내가 3kg를 뺄 거야, 뭐 5kg를 뺄 거야가 되는 거죠. 그래야지 5kg 목표 달성했어가 되는 거죠. 측정이 가능해야 되고요. 뭐 사업 목적에 부합되는 적절한 목적이어야 된다, 목표여야 된다는 거고 실현 가능한, 합리적인, 실현 가능한 목표여야 된다, 리저너블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5kg를 그래서 언제까지 뺄 건데? 나 6개월 동안 5kg 뺄 거야. 이렇게 타임 리밋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한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다섯 가지 목표가 갖춰야 할 기준이고요. 자, 목표를 기술할 때 다음 다섯 가지 사항을 포함한다라고 하는데 우선은 우리가 보건 사업을 통해서 무엇을 해결할, 그러니까 건강 문제를 어떻게, 위험 요인을 어떻게 없애든지, 그러니까 그 목표의 대상이 무엇인지가 들어가야 되고 기한이 항상 들어가야 돼요. 언제까지, 어느 지역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느 수준의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목표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역사회 보건사업의 전략해서 사회생태적 모형이 나오는데 이거는 전형적인 최신 기출 유형이고요. 시험 문제 최근 들어서 출제 빈도가 더 높아지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네, 여기 사회생태학적 모형이라고도 하고 얘를 그냥 생태학적 모형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 생태학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의 어떤 뭐 환경이든 사회든 어떤 구성 요소가 상호작용하는 것을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현상을 생태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 건강이랑 이런 데 가면은 건강에서 건강을 설명하는 생태학적 모형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생태학이라는 그 용어 자체는 되게 여러 분야에서 사용이 됩니다. 이거는 보건 사업을 기획할 때 생태학적 모형 또는 사회 생태학적 모형이다. 근데 제가 생태학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요인들의 상호작용으로 설명을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들 다차원적인 요인들이 영향을 우리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 생태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인간과 환경의 어떤 상호 작용, 인간 생활에서의 사회적 문화적 뭐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학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은 개인과 환경 건강 사이에서 이런 상호 관계를 이해하고 그러면은 이걸 이해했으니까 뭘 해야 돼요? 보건 사업을 할 때 이 상호 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계획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회생태학적 모형은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들, 개인의 어떤 행동이나 집단의 행태들, 사회 건강 행태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요인, 개인 간의 관계라든가 1차 집단, 조직 요인, 지역사회 요인, 정책 요인 이러한 다차원적인 요인들이 서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고 개인 간 관계와 관련된 사업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고 지역사회 요인은 이렇게 사업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구체적으로 나눠서 사업을 한다라는 거죠. 각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을 다양하게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핵심은 바로 이 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 다차원적인 요인들을 이렇게 개인적인 수준, 개인 간 수준, 조직 요인, 지역사회 요인, 정책 요인으로 구분을 한다라고 했고요. 자, 개인적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개인적인 요인들, 나의 지식,
태도, 어떤 건강에 대한 가치관, 믿음, 신념, 또는 나의 교육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럼 바꿔줘야 되겠죠. 지식이라든가 태도를 바꿔주기 위한 보건 교육, 행동을 개선하기 위한 훈련, 또는 예방접종이나 건강검진,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제공해주거나, 뭐, 금연하면 어떤 포상을 주거나, 유인책 제공이나, 이런 것들이 개인적인 수준에서 제공할 수 있는 전략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개인 간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행동에 주변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죠. 특히 이제 남학생들 학생 때 항상 또래 집단의 영향 되게 많이 받잖아요. 주변 친구들이 담배 피는데 나만 안 피면 뭔가 나만 약해 보이고, 그러니까 그냥 허세로 피기도 하고, 이런 것들 영향을 받죠. 자, 가족, 직장 동료, 친구를 포함한 주변의 사회적 관계망, 지지 시스템의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이 어떤 전략을 통해서 보건 사업을 해야 되느냐? 자, 기존에 있는 네트워크들, 지들끼리 모임이 있으면 그 모임을 활용하거나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어요. 그래서 후원자나 동료 집단, 뭐 자, 금연 모임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그 알코올 중독자들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새로 만드는 거죠. 자, 그리고 그들끼리 있는 어떤 모임이 있으면 그들의 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고, 자, 조직 요인에서는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만들어져 있는 그 피라미드 조직 같은 것들, 뭐 공공 조직이나 회사나 이런 데들이 다 하나의 조직 체계를 가지고 있죠. 자, 조직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기관들, 공식 그 조직들은 대부분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다양한 규칙과 규제를 가지고 있어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직 안에 있는 규칙과 규제를 이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직 개발 이론, 조직 관계 이론을 적용해서 조직 안에서 다양한 규칙, 규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보건 사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지역 사회 요인은 이제 우리가 이제 서울시, 뭐 여기 영등포 구예요. 그럼 영등포 구라는 조직 안에는 다양한 조직도 있고 기관도 있고 여러 가지 네트워크도 있고 다 있겠죠. 자, 이런 전체적으로 접근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지역 사회 안에서의 다양한 이벤트, 홍보, 사회적인 마케팅, 또는 지역사회 자체가 보건과 관련된 역량을 키워주는 것들이 전략으로 들어가고, 정책 요인은 정부가 하는 거예요. 정부가 정책을 수립할 때 건강 수준을 고려한, 예를 들어 환경정책이다. 환경정책도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고려해야 되고요. 농업정책이다. 주택정책이다. 모든 것들이 건강을 고려해야 돼요. 그걸 옹호라고 해요. 건강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모든 정책에 건강을 베이스에 둬야 된다라는 걸 옹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 정책을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전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전략 유형들 연결하는 문제가 당연히 시험 문제로 자주 나오고, 가끔은 정의를 묻기도 해요. 그래서 정의와 전략 유형, 이 표에 있는 내용들 아주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지역사회에서 보건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고려할 사항, 이거는 뭐 약간 윤리 도덕적인 거니까 가볍게 보셔도 되는데,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실 내용이고요. 자, 전략 개발에는 조직, 지역사회 문화, 역량,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하고 지역사회의 지지, 협력도 확보하면 좋겠죠. 자, 지역사회 보건사업할 때 전략은 당연히 보건사업에도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자, 기존의 사업이 실패했다. 그럼 왜 실패했는지, 성공했다. 왜 성공했는지를 고려해서 다음에 보건사업을 기획해야 되고, 자, 전략과 조직의 보건사업의 전략, 조직의 비전, 목표 이런 것들이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자, 사업을 어떤 하나하나의 보건사업을 단독적으로 수행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같이 연합되었을 때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있는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자, 사업의 규모, 지속성도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어야 되겠고요. 전략, 평가, 보상 이런 것들이 다 연계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지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업을 기획했으니까 뭔가 진행을 했겠죠. 자, 사업을 쭉 시행하고 난 다음에는 평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자, 보건사업에서 평가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기본적으로 평가라고 하는 건 뭐예요? 목표를 달성했는지 못했는지를 평가하는 거다. 그래서 목표를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달성했는지를 결정하는 것을 평가라고 합니다. 자, 보건사업의 평가 목적은 의사결정할 때 도움을 준대요. 왜 그럴까요? 보건사업을 기획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이 나중에 보건사업에 대해서 의사결정할 때 도움을 준대요. 평가가. 왜? 실패했어.
왜 실패했는지도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럼 다음 사업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해야 되겠죠. 이런 데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주고 사업 목표를 성취하는 데 효율성도 높이고 조금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게 한다. 평가가 있어야 뭔가 조금 더 사업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야지 기준의 사업 활동도 개선하고 향상할 수가 있고 사업에 있어서 자원 분배도 예측하는데 평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의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평가를 할 때도 여러 가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좀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는 분명한 목적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평가의 원칙입니다. 평가의 원칙이 나오는데 이게 한 두 번 정도 시험 문제 나왔던 것 같아요.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우선 보건사업의 평가 원칙, 명확한 목적이 목적 아래 시행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평가라는 행위 자체도 뭘 평가할지 구체적인 목적을 잡아놓고 목적 아래 평가가 시행이 되어야 하고요. 자, 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같이 포함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계획에 관련된 사람, 사업에 참여한 사람, 평가에 영향을 받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사업의 전 과정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행해져야 된다. 자, 우리가 보건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보건사업을 하기 전부터 진단평가, 그러니까 현황을 분석하는 것부터가 사실은 평가 과정이에요. 그래서 사업을 계획하기 전에도, 사업을 계획한 다음에도, 진행하는 과정에도, 사업이 끝난 다음에도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고, 평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겠고요. 그래서 사업 기획 단계부터 최종 결과까지가 포괄되어야 한다. 결국은 전 과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장점과 단점이 둘 다 지적이 되어야 하고요. 자, 평가라는 것도 미래지향적이면서 활동 중심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자, 목표를 달성하는데 만약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럼 그 문제도 기술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되겠고, 자, 사업의 그 결과가 사업 앞부 이후 사업에 반영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되먹 피드백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평가라고 하는 것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 다음 사업의 의사결정을 지원한다라고 했죠. 그렇게 반영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고, 결국 그게 의사결정을 돕는 핵심적인 과정이 된다라는 거죠. 자, 습득의 경험 자료를 사용해야 된다.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결국은 우리가 해봤잖아. 경험을 해봤으니까 요런 문제가 있더라, 요런 것들이 좋더라, 이런 것들이 자료가 돼서 다음 사업에 다시 반영이 되어야 하겠고요. 자, 사업 평가의 방법, 결과 보고서 이런 것들이 누가 봐도 알 수 있게끔 쉽게 작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 자, 보건사업 평가의 내용. 먼저 서비스, 그러니까 얼만큼의 서비스가 제공이 되었냐, 서비스의 노력이라던가 서비스의 성취도, 그래서 그 사업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평가를 합니다. 서비스의 성취도를 중간 산출과 최종 산출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중간 산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목표 달성, 그러니까 그냥 심플한 목표 달성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금연 교육을 몇 명이 이수했느냐, 예방접종을 몇 명이 시행했느냐, 이건 요 정도 보시면 되겠고, 최종 산출은 뭐겠어요? 그렇게 해서 금연율이 얼마나 높아졌느냐, 더 궁극적으로 가면은 폐암 발생률이 얼마나 낮아졌느냐, 이렇게까지 갈 수가 있겠죠. 질병의 유병률, 발생률까지도. 그래서 중간 산출은 사업의 실적, 적절성,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이 됐는지. 그래서 우리가 금연 교육 뭐 100명을 목표로 했는데 98명이 이수했다, 120명이 이수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보건사업 평가 내용, 그리고 서비스의 노력 성취도의 비율도 평가를 한다. 그래서 자, 이 노력과 성취도의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투입 대비 결과, 그러니까 투입 대비 산출이 얼마나 좋으냐, 우리가 이만큼을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너무 적으면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이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효율성 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들어간 예산, 인력, 시간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대비 결과가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라는 개념인 거고요. 사업의 성공에 영향을 준 요인, 실패에 영향을 준 요인, 이런 것들을 모두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적 달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준 요인도 있을 거고요. 부정적으로 영향을 준 요인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내서 평가를 하고 다음 사업에 반영을 해야 되겠죠. 자, 평가의 방법에 서치만의 평가 기준이랑 미국 공중보건협회의 평가 기준이 나옵니다. 자, 이게 다섯 개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려요. 헷갈린데
우선은 주로 시험 문제는 서치만 평가 기준이 나와요. 그러니까 출제 빈도가 되게 높은 건 아니지만 몇 번 출제가 됐는데 서치만 평가 기준이 나왔고 주로 이제 그러니까 심플하게 나올 때는 다음 중 서치만의 평가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둘을 먼저 구분을 해놔야 되겠죠. 쉽게 구분하는 방법. 미국 공중보건협회의 평가는 사업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사업의 적합성, 사업 양의 충족성, 사업의 효과성, 사업의 효율성, 사업에 의한 부수. 그러니까 사업에서 이렇게 나온 게 미국 공중보건협회입니다. 자, 서치만은 업무량, 노력을 평가하고요, 성과를 평가하고요, 성과의 충족량, 효율성, 업무 진행 과정, 이렇게 평가를 해요. 자, 요렇게 그 구분하는 문제만 나오면 좋은데, 그렇게 최근 들어서는 이제 평가 내용들을 적어놓고, 요거는 서치만 평가 기준 중에 뭐에 해당하느냐, 요런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내용을 아셔야 되겠죠. 업무량 평가다 또는 노력 평가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우리가 이 보건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얼만큼 제공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만큼의 노력을 했느냐. 그래서 사업의 활동량, 질을 포함하는 투입 에너지, 투입량을 의미한다. 그래서 결핵 환자 발견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몇 명 찍었느냐. 결핵 환자를 발견하기 위해서 엑스레이 촬영을 몇 명을 했느냐, 자, 보건 간호사가 가정 방문을 몇 건 했느냐, 이런 것들을 노력 평가, 업무량 평가라고 합니다. 자, 성과 평가는 이 노력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겠죠? 그 결과가 얼만큼인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몇 명 관찰했는데 그걸 통해서 결핵 환자를 몇 명을 발견했다. 또는 예방접종을 위한 보건 교육을 했는데 그걸 통해서 예방접종 건수가 몇 건이 됐느냐. 이런 것들을 성과평가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냥 성과가 평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성과가 문제를 해결할 만큼 충분한 성과였냐라는 걸 보는 것을 성과의 충족량이라고 해요. 자, 그 사업 활동이 수요를 얼마나 충족시켜줬는지를 보는 것. 그래서 기대나 요구 대비 목표량에 대한 실적량. 그래서 우리가 결핵 환자를 몇 건을 발견하기 위한 목표가 있었는데 얼만큼을 발견했는지 이걸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목표 실제 관찰한 대상자 관찰 대상자 중에서 실제 관찰한 대상자의 비율이 결핵 발생률을 줄일 만큼 충분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만큼의 수요량이 있는데 그거 대비 우리가 달성한 성과가 충분했느냐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효율성 평가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효율성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효율성은 투입 대비 산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만큼의 인력과 시간과 재정을 써서 요게 투입이죠. 어떤 결과물이 나왔느냐, 유병률이 얼마나 줄어들었느냐, 당뇨병 뭐 혈당 조절률이 얼마나 늘어났느냐, 요 비율을 보는 것을 효율성 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투입된 노력 대비 결과를 결과가 최대일 때 효율성이 높다. 우리가 투입 대비 산출이 많아야지 효율성이 좋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한 사람의 결핵 환자 발생을 예방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를 평가하고요. 자, 그 비용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었는지를 평가하게 된다. 그래서 결핵 발생 예방에 든 비용이 두 명의 결핵 환자 완치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더 들었다면은 사업이 별로 효율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그렇게 그러면은 결핵 환자 발견 사업 말고 결핵 환자 치료 사업에 돈을 쓰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투입 대비 산출을 본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에 마지막으로 업무 진행 과정을 보는데 업무 진행 과정은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사업 성공이나 실패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찾아내는 거죠. 결핵 발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 자, 결핵 발견을 위해서 사람들한테 막 홍보를 한 다음에 보건소에 오셔서 엑스레이를 찍으세요 라고 이제 막 했어요. 그 사람들이 보건소에 가야 되잖아. 어쨌든 동네 보건소 어디 있어요? 어디 있는지 알아요? 우리 동네 보건소 어디 있는지 알아요? 뭘? 못 가잖아. 그럼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보건소, 우리 동네 보건소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 오, 한 반 정도 돼요. 많이 하는 거야, 이 정도면. 그 보건소가 잘 알렸는지 아니면 근처에 있든지. 가는 방법. 가기 괜찮아요? 가기 괜찮으면 좋은데,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무슨 사업 하는지 알아요? 몰라. 그러면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업무 진행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사업의 성패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건 사업을 하는 건 알아. 근데 보건소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못 갔어. 또는 보건소가 어디 있는지 알아. 근데 가는 길이 너무 복잡해. 교통편이 없어서 못 갔어. 또는 애초에 보건 사업을 뭘 하는지 몰라. 그럼 못 가겠죠.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문제 해결에 더 보완을 해야 되겠죠.
자, 네, 미국 공중보건협회의 평가 기준들이 나옵니다. 자, 사업에라고 했어요. 자, 사업이 적합하냐. 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까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그 건강 문제가 정말 제일 우선순위가 높은 거였냐. 사업 선정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거고요. 자, 사업 양의 충족성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만큼의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의 양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의 사업이 라는 걸 평가하는 거죠. 자, 사업의 효과성은 목표 달성했는지를 보는 것, 사업의 효율성은 마찬가지로 투입 대비 산출, 그래서 이 사업에 들인 비용 대비 결과가 뭐 충분하냐라는 것, 사업에 의한 부수적 효과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생각하지 못한 다른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부정적인 걸 수도 있고 긍정적인 걸 수도 있겠죠. 이런 부수적인 효과는 없었는지까지 보는 것을 사업에 의한 부수적 효과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평가 주체별로 구분을 하면은, 자, 조직 내부에서 평가하면은 내부 평가, 조직 외부에서 평가하면 외부 평가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자, 질적 평가와 양적 평가로도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질적 평가라고 하는 거는 이게 사업의 질이 얼마나 좋았느냐, 그러니까 사업의 질, 사업 자체 질을 보는 거고, 양적 평가는 단순히 뭐 발견 건수, 뭐 또는 발생 건수, 이런 것들, 숫자만 보는 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사업의 진행 단계별로 봤을 때 계획평가, 중간평가, 종합평가에서 우리가 평가는 사업의 진행의 전 과정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계획평가는 사업을 계획하기 위한 평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업 진행하기 이전에 계획이 잘 수립됐는지를 평가하는 거고, 중간평가는 사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 종합평가는 이제 목표 달성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종합평가라고 해요. 자, 투입 산출 모형별 구분인데, 자, 구조 과정 결과 평가라는 게 나와요. 이 구조 과정 결과는 앞으로도 뒤로 가면 이제 보건 교육에서도 나오고 또는 뭐 의료기관 인증 평가에서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구조 과정 결과라고 하는 것은 구조 평가는 투입되는 자원을 평가하는 거예요. 과정은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평가하는 거고요. 결과는 사업의 결과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 의료의 질을 평가하든 보건 교육을 평가하든 보건 사업을 평가하든 구조 과정 결과 평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구조 평가는 무조건 투입된 자원. 진행 과정 평가는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교육이 진행되는 과정,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 결과 평가는 그로 인한 결과물을 보는 거다. 그래서 구조 평가는 투입되는 인력이나 조직 구조, 시설, 장비, 재정 이런 모든 것들을 평가하는 거, 투입 자원을 평가하고요. 과정 평가는 사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되는 과정을 평가하는 거, 결과 평가는 산출물, 효과, 영향 이런 것들을 평가한다. 근데 이네들을 조금 나눠보면은 산출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사업의 아주 단편적인 효과, 결과물.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예방접종 건수, 보건교육 이수자 수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고, 효과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보건교육을 몇 명하게 시행할 것을 목표로 사업을 해서 몇 명이 교육을 이수했어요. 근데 사실 보건교육이라는 게 교육을 듣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교육을 듣고 뭔가 바뀌어야 되겠죠. 금연교육을 100명에게 했다. 그럼 100명이 이수한 거는 산출물이에요. 근데 그게 목표가 아니라 뭐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금연을 해야지. 그럼 단시일에 나타날 수 있는 지식의 변화, 실천율. 그래서 금연율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그래서 금연이 궁극적인 목표예요. 금연을 통해서 암 발생률을 낮추는 게 궁극적인 목표예요. 암 발생률 낮추는 게 궁극적인 목표죠. 영향은 장기적인 효과. 그래서 건강 상태나 뭐 사회 경제적 상태, 영아 사망률 감소, 폐암 발생률 감소, 암 사망률 감소 이런 것들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영향에 대한 평가다라는 거. 자, 마지막으로 경제학적 평가 방법이 있는데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기 최신 기출로 연구사문제에서 자주 나오다가 기술직, 보건직 이제 다 출제가 되고 보건행정에서도 나오고 여기에서도 나오는데, 이거 시험 문제로 최근 들어서 조금 더 자주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여기 앞에 연구사문제 기출표기 있죠. 근데 보시면 기술직 또 있고 보건,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냥 지역 이름만 있으면 그거는 그냥 보건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건직이 2020
1년까지는 문제가 비공개로 지역마다 달랐었는데 2022년인가 23년부터 문제가 공개돼서 그냥 보건직으로 제가 표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2년 이전에 지역명만 있으면 그거는 보건직 기출 문제인 거고 기술직은 제가 의료기술 다 적어놨고 연구사 연구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나는 기술직이니까 보건직 거 안 봐도 돼. 나는 보건직이니까 연구사 거 안 봐도 돼. 아니에요. 어차피 다 서로 다 중복돼서 나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고, 자, 그래서 세 가지 기법이 있어요. 비용 효과 분석과 비용 효율 편익 분석과 비용 효용 분석이 있는데 CEA라고 해요. 비용 효과 분석은 CEA, 비용 대비 효과를 보는 거고요. 뒤에 넘겨보시면 CBA라고 해서 비용 편익 분석이 나옵니다. 비용 편익 분석은 CBA라고 해요. 그 아래 비용 효용 분석은 CUA라고 하죠. 그래서 먼저 요 비용 편익 분석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요게 조금 더 개념이 쉬워서 요걸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비용 편익 분석 CBA는 코스트와 베네핏을 비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셋 다 C자로 시작되죠. 코스트는 다 똑같아요. 코스트가 뭐예요? 돈이에요. 돈. 그래서 투입되는 돈. 화폐에 얼만큼의 돈을 들였을 때 사업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경제성을 평가하는 건데 이 CBA 비용 편익 분석은 베네핏 편익이라고 하는 것을 화폐 단위로 환산해요. 투입은 모두가 화폐예요. 투입은 모두가 화폐인데 결과가 달라지는데 CBA는 비용 편익 분석은 편익을 화폐 단위로 환산해서 계산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혈압 치료 사업과 당뇨병 치료 사업과 암 치료 사업이라는 세 가지 사업이 있어요. 세 가지 사업을 우리가 고혈압 치료 사업에 100만 원을 투입을 했더니 결과를 화폐 가치로 환산해 봤더니 120만 원만큼의 효과 편익이 있더라. 당뇨병 치료 사업에 마찬가지로 100만 원을 썼더니 여기 200만 원 썼다고 해볼까요? 200만 원을 썼더니 편익이 한 250만 원만큼의 편익이 있더라. 그다음에 암 치료 사업에 300만 원을 썼더니 500만 원만큼의 편익이 있더라라고 나왔어요. 예, 세 가지 중에서 뭐가 제일 투입 대비 산출 경제성이 좋아 보여요? 뭐가 많이 남겼어? 암 치료 사업이 가장 많이 남겼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게 비용 편익 분석이에요. 이거 이해되셨죠? 그래서 비용 편익 분석은 다양한 목적의 여러 가지 사업을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고혈압, 당뇨병, 암 서로 다 다른 목적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을 다 비교할 수가 있어요. 왜? 결과가 화폐 가치로 표시됐기 때문에 비교가 가능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다음 비용 효과 분석. 앞에 있는 비용 효과 분석을 볼 건데 자, 비용 효과 분석은 투입은 다 비용이에요. 근데 결과가 사업의 효과로 나와요. 산출물 단위로 나온다라고 하는데 뭐냐면 고혈압 사업에 100만 원을 투입했더니 고혈압 유병률이 5%가 낮아졌대요. 당뇨병 치료 사업에 200만 원을 투입했더니 혈당 조절률이 10%가 올라갔대요. 자, 암 치료 사업에 300만 원을 투입했더니 5년 생존율이 3% 증가했대요. 뭐가 제일 좋아요? 어떤 게 제일 투입 대비 산출이 좋아 보여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비교가 안 돼요. 고혈압 유병률 5% 낮아진 거랑 혈당 조절률 10% 높아진 거랑 5년 생존율, 암 환자 5년 생존률 3% 높아진 거. 얘네 셋 중에 뭐가 가장 좋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가 없어요. 왜? 애초에 목적이 다른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용 효과 분석은 서로 다른 목적의 사업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지. 결과가 비교가 안 되니까. 자, 그래서 보시면은 하나의 동일한 목표를 가지는 하나의 사업에 있어서 어느 대안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전부 다 혈당, 당뇨병 치료 사업이에요. 당뇨 치료 사업인데 방법을 A 방법, B 방법, C 방법. 동일한 목적의 사업인데 방법만 다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0만 원, 여기 100만 원, 여기 100만 원을 썼더니 A 방법으로 했더니 혈당 조절률이 2%가
증가했고요. 비방법으로 100만 원을 썼더니 혈당 조절률이 5%가 좋아졌고 C방법으로 100만 원을 썼더니 혈당 조절률이 10%가 좋아졌대요. 뭐가 제일 투입 대비 산출이 좋아요? C가 제일 좋죠. 동일한 목적이기 때문에 비교가 가능한 거예요. 이게 뭐다? CEA 비용 효과 분석 이펙트를 보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는 거고 자 마지막 비용 효용 분석은 얘는 보통 비용 편익과 비용 효과는 보건 사업보다는 약간 다른 환경 사업이나 뭐 다른 사업, 다른 공공 사업에 주로 쓰이는 경제성 평가 방법이고 보건 사업에서 주로 쓰이는 거는 비용 효용 분석이에요. CUA라고 하는데 이번에 C는 다 코스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얼만큼의 비용을 들여서 유틸리티라는 걸 뭘로 평가하냐면 건강 일수 혹은 질을 보정한 생존 연수, 질 보정 수명. 퀄리라고 해요. 요걸 결과로 봐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마찬가지로 고혈압 사업, 당뇨병 사업, 암 치료 사업이에요. 자 똑같이 100만 원, 200만 원, 요거 숫자 맞춰서 보시다 그냥 편하게 100만 원, 100만 원을 드렸어요. 자 고혈압 치료 사업에 100만 원을 투입을 했더니 건강 수명이 1년이 늘어났어요. 1년이 늘어났어요. 당뇨병 치료 사업에 100만 원을 투입했더니 건강 수명이 2년이 늘어났어요. 암 치료 사업에 100만 원을 투입했더니 건강 수명이 3년이 늘어났어요. 누가 제일 투입 대비 산출이 좋아요? 알 수 없다. 암이 제일 좋다. 그죠? 이거예요. 왜 1년, 2년, 3년 비교돼요? 안 돼요? 되잖아. 똑같이 다 뭐니까? 건강 수명이니까. 건강 일수가 얼만큼 늘어나는 화폐 가치랑 같은 개념이 되는 거예요. 결과를 동일하게 맞춰놨기 때문에 서로 다른 목적의 사업도 비교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의 종류나 양 이런 것들이 동일할 필요가 없어요. 서로 다른 사업을 비교할 수 있는 게 비용 효용 분석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 강의할 때는 항상 다 이해를 하는데 문제 풀면은 계속 몰라.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경제성 평가 방법은 매 수업에서 내용이 나올 때마다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설명을 해드려요. 그래서 조금씩 이해도가 더 높아지고 있어서 아마 몇 번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이제는 너무 잘 알겠지. 너무 잘 알겠지. 그렇게 만들어 드릴 거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보건사업 평가까지 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역사 내용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